감사합니다. 송영길 실장님께서 서해 평화발언과 인천 이니시아틴 앞가지의 과제에 관한 기조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냉전의 바다,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그리고 공동 번영의 바다로 만들고자 하는 인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제시한 이니시아티브들을 아주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실현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송 시장님께서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라는 문제를 큰 틀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서해 평화 협력지대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하고 끝으로 인천 이니시아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 남북 총리급 회담 대표로서 제가 북측과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 부속 합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만드는데 참여를 했더랬는데 오늘 인천시장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정말 20년 전과 대비해서 감개 무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마침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12월 13일이 되면은 20년이 되는데 남북관계의 출발점은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20년 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고 남북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무역옥전이 있었죠. 받아서다 하면서 그리고 11년 전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기자는 선언입니다. 여기에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확대 발전시키자는 것이 14선언인데 그 14선언에 서해 평화 협력지대 설치안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안이 들어있는 것이죠. 도대체 남북 기본합의서는 뭐이고 그것이 왜 곧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남북 기본합의서는 냉전 40여 년 동안 서로 원수가 되어 있던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자. 이제 그만하자.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하고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이 남북기본합의서의 1조와 2조에 들어있는 나의 이게 출발점이에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하지 않는 한 그리고 상대방의 내정에 그냥 계속 간섭하는 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가 발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1조 2조에서 아주 기본적인 발전 방향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교류 협력하자, 오고 가고 돕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전쟁하지 말자, 불가침. 넷째로는 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비 감축해 나가자, 군사력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쌍방이 군비 감축안을 다 제출했더랬어요. 북측은 군사력을 각각 한 10만 선으로 유지하자.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10만, 120만 북한이 갖고 있고 우리가 한 6, 70만 갖고 있겠죠. 각각 한 10만씩으로 줄이자 하는 안도 냈고 우리도 한 30만 수준으로 줄이자 하는 안도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해 나가자. 요는 남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자. 화해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기본합의서는 곧 이행으로 옮겨지지 않았지만은 오늘날까지 가장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장전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렇게 좋은 것이 왜 합의가 안 됐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오늘 중국에서 온 진선생께서 바로 이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죠. 냉전이 끝난 후 노태우 정부에서 기본 합의서를 만들고 북방정책을 통해서 당시에 소련과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과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종전의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물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그런 것이겠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게 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니까 미국이 압박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핵 문제와 미국 관계 문제가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노태우 정부 이후에 들어선 김영삼 정부가 올바른 대북 정책을 취하지 않았던 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북한을 더 이상 적으로, 여태까지 적으로 취급해 왔지만은 적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을 하고 관계를 개선하자고 선언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 합의했는데 이것을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는 무너뜨리냐고 핵까지 인정하는 약속할 수 없다. 북한이 곧 붕괴된다. 붕괴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정책을 쓰므로 인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죠. 남북 기본 합의서 실천에 옮기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를 볼 것 같으면은 남북 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남북이 그동안에 지혜를 모아서 마련한 게 있지 않느냐. 남북 기본 합의서다. 남북 기본 합의서만 실천하면은 남북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거기에 다 들어있다 하는 유명한 취임사를 하죠.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대북 정책을 펴는데 화해협력정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햇볕정책이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남북관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그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와 협상을 해 클린턴 정부를 설득하고 또 클린턴 정부는 상당히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해심이 깊은 정부의 대통령이었었어요. 우리 정부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좋다.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같이 북한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쓰자 해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섭니다. 이때는 이제 북한이 제레바 핵 합의를 통해서 핵 활동을 다 동결하고 핵 문제가 안 되게 됐습니다. 다만 미사일 문제가 있었는데 미사일 문제도 합의해서 발사하는 것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움에 합의가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공동 커뮤니케를 채택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죠.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평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그럽니다.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6.15 남북 정상회담이 성립이 됐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이 됐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의해서 몇 가지, 다섯 가지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기로 됐죠.
길이 있어야 남북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철도도로 연결을 한다. 그다음에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자. 이산가족 상고. 그리고 개성에 앞으로 경제 접근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시범 사업으로 하나 계속 공단을 만들어서 해보자. 계속 공단 만들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배 타고만 다니지 말고 육로로 다니고 관광 사업을 확대하자. 그리고 남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서로 오고 가고 하자. 44만 명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됐더랬는데